이국재의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알찬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이 화를 참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화를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데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참다가 화병에 걸리곤 합니다. 또 반대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화를 표출해서 후회를 남기죠. 화를 무조건 참거나 화를 마구 표출하는 것, 둘 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화로 인해서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화를 지혜롭게 참는 법 8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자리 피하기입니다. 우선 당신이 화가 났을 때는 나를 화나게 한 상황, 사람, 장소 이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일단 자리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스트레스가 사라질 시간을 가지면 당장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화가 날 경우에 가벼운 러닝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을 털어버린 후 다시 차분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울 보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 표정은 어떨지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난 표정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화났을 때는 거울을 보세요. 못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 화를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겁니다. 넷째, 글쓰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우선 나의 화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가 난 상황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글로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 일단 진정되면 그때 화내기입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도 있듯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 곧바로 화를 내면 결국 극단적으로 화를 표출하게 되죠. 그 결과 때로는 화를 내다가 화가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일단 마음을 가다듬어서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훨씬 더 똑똑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화를 참았다가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일단 참아낸 뒤에는 훨씬 냉정한 상태에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여섯째, 화를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입니다. 화가 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면 욕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욕을 내뱉고 나면 그건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차라리 생각을 정리하고 난 후에 왜 화가 났는지, 내게 어떤 대우를 해주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를 절제하고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화도 병인 것을 알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화를 참으면 화병이 생기고 화를 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그러니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결국 병을 초래하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서 익히면 울컥울컥 화가 나는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덟째, 화가 나면 웃어보기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을 때 우연히 웃긴 농담을 듣고 자연스럽게 화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웃음이 화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화가 났을 때 나를 화나게 한 당사자의 아주 우스운 흑역사라든지 웃겼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어처구니없이 웃음이 피식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웃음이 관계 악화를 막아주는 거죠. 이외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화를 다스리려면 몸을 이완시키고 심호흡을 하면 좋고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먹을 10초간 꽉 쥐었다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살면서 화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찌 보면 주위에 또 세상 곳곳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화를 마구 내면서 산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결국 본인이 피폐해지는 게 아닐까요? 화를 참는 궁극의 비법은 용서라고 합니다. 이해, 관용, 측은지심 다 용서로 가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는 나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